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자원광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악기를 이제 멋있죠? 네, 제가 악기를 협찬을 받았습니다. 네, 여기가 제가 이제 이런 거 잘 안 해요. 잘 안 받고 이제 좀 이제 그런데 이 악기가 제가 이제 보고 불어보니까 좀 울림. 일단 이 울림 자체가 일반 악기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. 네, 느낌이 좀 다르고 소리 나는 거나 그리고 일단 디자인 자체도 좀 되게 좀 멋있고 가격대도 되게 괜찮아요. 가격대 괜찮고 그리고 대만제 악기고요. 네, 대만제 악기고 되게 울림도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톤 그리고 고음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소리 시원시원하게 잘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음 딱 소리 냈을 때 저음 소리가 굉장히 좀 울림 있고 되게 좋았습니다. 그래서 뭔가 약간 다른 어떤 브랜드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악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대비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, 나쁘지 않는 악기다라는 걸 해서 제가 앞으로 요거 악기 들고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 친구인데 얘 이름을 좀 뭘로 지을까요? 악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뭐 저를 좀 얘가 더 빛내줄지 그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얘가 좀 마음에 듭니다. 네. 너무 멋있고요. 네,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런 악기를 막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원래 이제 셀마 악기를 갖고 있잖아요. 셀마 악기를 갖고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셀마랑 조금 다른 느낌의 악기라 조금 더 애정이 좀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계속 발기도 불고 있고 열심히 연습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악기가 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좀 악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 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래 쓰던 피스로 제가 이제 바꾼 거고 제가 이제 편하게 불려고 바꾼 거고 피스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기를 아주 좀 추천을 해요. 그래서 나중에 좀 필요를 하시거나 악기 구입을 조금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악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 이거를 뭐 사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 악기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브랜드 이름은 필그림 색소폰이라고 해서 대만제 색소폰이죠. 그래서 사람 많이 안 들어보고 저도 많이 안 들어봤었는데 이 필그림이라는 이 악기 브랜드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되게 크게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악기가 생각보다 울림도 너무 좋고 일단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. 그래서 여기 이제 가격대비 뭐 100만원대부터 뭐 300만원대 그 이상 가격은 없고요. 이제 100만원 중반대부터 300만원 그쯤 생각하시면 되고 테너도 있고 뭐 소프라노도 있고 다 있어요.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가 있다고 하면 뭐 제가 여기 아래에다가 연락처 아래가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연락처 넣을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 이거 이쪽 하시는 분한테 연락처 이렇게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뭐 자세한 것들에 대한 설명은 또 그쪽에다가 여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앞으로 계속 요거로 영상 촬영도 할 거고요. 네, 다양한 것들을 할 겁니다. 네, 필그림 색소폰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제가 소리 한번 내볼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기 C 음이
너무 울림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 시라는 악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 악기 앞으로 계속 들고서 악기 강의 찍을 겁니다. 필그림 색소폰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혹시 뭐 구매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뭐 좀 궁금하신 거나 있다고 하시면 네 문의 주시면 제가 네, 설명 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필그림 색소폰 홍보 영상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